2012 런던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두 번의 4강 신화를 이끈 대한민국 최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8일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원래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을 마친 뒤 은퇴를 선언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이 지나서야 은퇴 경기를 열게 됐어요. 이날 경기에는 6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했는데요. 김연경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방송인 유재석, 송은희, 배우 이광수, 나영석 PD 등 유명인도 경기장을 찾았어요. 경기는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팀 대한민국과 절친 양효진 선수의 팀 코리아의 대결로 진행됐는데요. 김연경 선수는 몸을 사리지 않고 디그에 나서거나 방타와 연타를 섞어가며 진지하게 공격했어요. 또 서브에이스를 성공한 뒤 양팔을 번쩍 들어 팬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죠. 결국 김연경 선수는 13득점을 기록하며 팀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은퇴식을 위해 다시 관중들 앞에 섰고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6천여 명의 환호와 전광판에 띄워진 현장 영상을 보며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김연경 선수는 은퇴 후 자신의 이름을 딴 KYK 재단을 설립해 스포츠 유망주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저가커피 4대장 다 모인 건물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4곳이 나란히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여기 점심시간에 미어터진다, 골라 마시기 좋겠다, 누가 이길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직장인들이라면 점심을 먹은 뒤 반드시 한 손에 커피 한 잔을 딱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도 좀 전에 사진 속 저가커피 브랜드를 자주 찾으시나요? 실제로도 저가커피 브랜드는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메가커피는 최근 가맹점 3,500점을 돌파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커피 전문점 1위인 이디야 커피를 역전하기도 했어요. 2014년 1호점을 연 컴포즈 커피는 지난 3월 2,500호점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백다방과 더벤티도 각각 1,500호점, 1,300호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빅4 매장 수만 전국에서 약 8,000개가 넘는 셈인데요. 이처럼 저가커피 브랜드가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커피 소비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보통 커피 맛을 추구하거나 맛보다 쾌적한 공간을 원할 때는 프리미엄 매장을 찾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값싼 저가 커피를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테이크아웃 판매 증가가 있습니다. 외부 키오스크와 오프닝 창을 활용해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쉽게 음료를 주문하고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출근길 집이나 사무실 근처 매장에 잠깐 들러 빠르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가져가길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런 전략이 큰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또 유명 모델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를, 컴포즈 커피는 방탄소년단의 V를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데 광고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덥다고 하니까요. 더위 많이 신경 쓰시고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